안녕하십니까. 금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련당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원당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사례자분을 한 분 이제 모시고 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즘에는 사례자들이 대부분 다 세상이 살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들 못 살겠다 하고 아프다 하고 머리 아픈데 대신병이다 하고 다들 그만큼 요즘에 세상이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있어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사례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가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집안의 내력이 윗대에서부터 무당을 해왔던 집안이기도 한데 당대에서부터는 이 무당이 줄이 끊어졌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현재는 내림굿을 받으려고 신굿을 하려고 삼산을 돌다가 마지막 산을 못 돌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제 삼산을 돌다가 지금 현재는 멈춘 상태이고 다이만 지금은 덩그러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재혼을 한 상태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이 사례자분도 이혼을 했고 이제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있고 지금은 혼자 살고는 있는데 내가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너무 고민에 있다 보니까 현재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꿈으로도 보여주고 꿈에 불사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뭐 글문 할아버지까지도 받았다고 명패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 다음이 없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혜원당은 어떻게 이 사례자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례자를 보면 동자 나옵니다. 네, 동자 나옵니다. 뿅! 동자 뿅! 동자 나옵니다. 신이 하고 싶어요. 네, 신이 하고 싶어요. 맞아요. 니도 하는데 나도 못할까봐. 신이 하고 싶어요. 맨날 유튜브 본다, 우리.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내가 맞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맞아. 맨날 나 신이 하고 싶다. 하고 싶어. 안 들린다? 뭐를 나한테만 얘기해도 조상의 가물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도 난 안 듣는다. 신 아니라 가면 니 전 못 보내. 돈 없잖아. 돈은 어떡해. 지금 나한테 엄청난 신이 와 있는데. 돈신? 엄청난 신이 와 있는데. 내가 지금 할머니가 와서 무당을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근데 동자야 있잖아 내가 그 집을 둘러보니까 게으르다. 많이 게을러서 말로만 나는 무당해야 되는데 나 빨리 신 받아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있고 행동은 누워있다. 나는 지금 유튜브 누워서. 신이다. 유튜브에 신이 있다. 맞아. 이런 신 내한테도 왔었지. 유튜브로 신을 막 만들어서 뭉게 만들어서 나는 벌써 신당에 앉아있다. 점사를 본다. 그치. 누가 없고 누가 없고 맨날 점친다. 맞아. 돈 얼마 받을지도 생각했다. 벌써 몇만 원 받아야지 얼마 받아야지 일하면 얼마 주고 패야지 내 머릿속엔 지금 다 해있다. 그리고 또 사실 보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가 찌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를 조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도 차지로 당긴다. 외로워서. 외로워서. 맞아. 형아 말이 맞아. 외로워서. 그건 우리 선녀가 하는 거다. 외로워. 그래 생각을 한다. 우리 선녀가 와서 외로우니까 나는 선녀는 원한다.
삼성도 쪽에 가서 따라오면 원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관심 없다. 맞는다.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신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동자들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근데 지금 현재는요 이 사례자분은 제일 앞에 아버지가 서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울음을 짓고 내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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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다고 와서 내가 못해준 것도 아니고 니를 못 지켜준 것도 아니고 니가 이렇게 살게 놔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한을 못 풀고 니가 하도 불쌍하다 보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니는 자꾸 아프게 내가 이렇게 표적을 주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이냐 조상이냐를 이렇게 알게끔 해주는데 그게 신인 것 마냥 와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아빠는 일러주려고 이렇게 와서 눈물을 짓고 앞에 서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님의 그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와서 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이 사례자분들한테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가시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운이 다운이 되고 자꾸 누울 일이 생기고 움직이기 싫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살기 싫은 마음까지도 주고 그 무거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앞에 서다 보니까 근데 아까 애기씨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신이 하고 싶고 이미 신이 다 되어버리고 하니까는 조상도 신이고 할아버지면은 무슨 대감이고 도사고 할머니 보면은 대신 할머니고 불사 할머니고 그런 식으로 막 자꾸 자기가 거기에 빠져드니까 그 문제가 이분한테는 제일 심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삼산을 돌고 무당집을 왕래를 하다 보니까는 또 제자의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혈기들 자체가 다 열려 있다 보니까는 귀신도 왕래를 하고 조상도 왕래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정신도 더 막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사주의 천생이 게으릅니다. 원래 게으릅니다.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직성들도 있고 그리고 사주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니면서 내가 묻어든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분은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전 남편에서 들어오는 조상들도 좀 험하게 가신 조상님들 네, 자살 뭐 이런 조상님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내 우울합니다. 맞습니다. 내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자살 시도도 내가 볼 때에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볼까 목을 매볼까 이렇게 차에 뛰어들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주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례자가 진짜 내가 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내가 신 때문에 진짜 내가 뭐 이렇게 힘이 든 건가 돈이 없는 건가 내 삶이 힘든 건가 라고 자꾸 그런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신적으로만 계속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제가 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론이.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제자의 생각으로는 이분 자체가 먼저 여기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고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선생님을 만나서 이분한테는 주입식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어떤 처방이 조금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분 뭐 조상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 좀 정리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위에서 윗대에서 많이 뭐 무당을 하시고 왜 우리가 뭐 그런 거는 단골내처럼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나 그렇게 잘 풀리지도 못하셨고 사실은 이렇게 하지는 못하셨던 그런 벌전들을 다 가지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 사례자가 기문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거는 풀어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네. 맞죠? 내가 이렇게 칠성고에 매이고 선왕고에 매이고 한 그런 거를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야지만이 이 사례자가 살 수가 있거든요. 몸도 안 아프고 이 정신도 맑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네.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약간 빙의의 상태에 맞아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뭘 하든 간에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선녀가 하는 말이고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모든 생각 자체가 풀이 자체가 신에 너무너무 꽂혀 있는 약간은 빙의 상태다. 그 끝에 뭐든 다 따라 들어서 그렇게 된 상태라 이 분 자체가 그러면 신을 해야 하나? 내가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하죠.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생각에는 이분은 제자를 하실 분은 아니다. 제자를 하실 분은 아닙니다. 오늘의 사례자는 신이 할까? 신을 신에 대해서 궁금하고 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례자였는데 어쨌든 부모천 신자가 앞을 서서 이렇게 자꾸 막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우울감도 들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알고 가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누구든 이제 조금만 저한테 뭐 들리고 보이고 꿈에 나타나고 하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 신 때문에 그런 거다. 신에 꽂히고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신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거를 정확히 구분 짓고 알아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네. 분들이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례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다른 사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